예배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성경 구절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저 말씀이 내 말씀이네 내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주먹을 꽉 쥐고 열심히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멘 아니도 사실이야 성령 충만 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축복이고 행복이고 근데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성경구절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괜히 나왔네. 처럼 나오니까 하필이면 내 목사님이 나를 까고 계시나. 목사님이 자기를 까고 아, 참 재수없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투덜투덜대고 꿍시렁꿍시렁대고 얼굴은 보험사인데 완전히 무거운 이상이야. 아, 좋다, 좋겠네. 야, 시험 드는 사람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어쩌면 좋냐. 저러다가 지옥 가겠다. 어쩌면 좋냐. 할렐루야. 아니,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집사가 얻어 터지고 밥집사가 깨지고 천집사가 너무 자빠지고 장집사가 뛰지고 그러기를 바라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한 사람 없어. 설사 목사님의 목회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듣고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양 집사 은혜 받아야 될 텐데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될 텐데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주의 음성 들어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밤을 지새워가면서 설교 준비해요 설교 준비를 저도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어떤 일이 있는 거 하니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먼저 들어가. 화장실. 화장실 들어가거든 쉬하러 들어가. 이렇게 쉬하러 들어가. 근데 화장실 들어갔다가도 쉬를 못하고 그냥 나와. 안 나오는 걸 못해. 왜 그럴까? 초조한 거야, 초조. 내가 지금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 초조한 거야, 초조한 거야.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오줌이 질끔질끔 마려워서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원만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느라 별걸 다 봐. 여러분, 이건 별건이 아니야. 인간의 생리적인 모습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부끼리 쌈박질을 해도요, 부부끼리 쌈박질을 해도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해. 아침 준비를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앉혀. 앉으면서 무슨 생각을, 이놈의 밥을 먹고 신랑의 목에 콱 내려 죽었더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밥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자식 새끼가 속을 새겨도, 아이고, 지리지리 속속에 이놈의 새끼가 고정해서 이름 빼버린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음식을 하는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음식을 짓는 거 아니? 이 음식을 먹다가 이놈의 새끼가 목에 걸려가지고 각체를 죽어버려라. 그렇게 생각하고 음식하는 어머니는 하나도 없어요. 이 음식 먹고 건강해야 될 텐데 아멘을 좀 세게 먹으면 더 나아가요. 이 음식 먹고 건강해야 될 텐데 이 음식 먹고 제정신 차려야 될 텐데 이 음식 먹고 새 사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음식을 짓는데요. 할렐루야.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 시험 들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요 부흥회 나올 때 우리 집사람한테 꼭 붙들려고 내가 부흥회 갔다 올 텐데 기도 좀 해줘, 기도 많이 해줘. 그래, 그러면 뭐라고 나한테 꼭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누라가, 여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얼굴이가 너무 강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강하게 생길 때 우리 마누라가 너무 강하게 생겨가지고 조금만 세게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원만하면 세게 하지 말래라 털어. 참 우리 마누라가 참 머리가 잘 돌아가. 세게 하지 말랬어요. 이 사람아 내가 세게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안 봐도 다 안 돼. 40년도 더 살았는데 그거 모르게 나타나. 여러분 내가 세게 한다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마셔. 절대로 시험 들지 말라고. 세게 한다고 시험 들지 말라고. 내 스타일이 그 모양이야. 내 스타일이. 옆에 사람 손 좀 막 잡으셔. 따라하시겠습니다. 강사님 얼굴이가. 강사님 얼굴이가 살벌하다. 그러나 가슴은 뜨겁겠지. 시험 들지 말자. 할렐루야. 내가 시험 들으라고 와서 2박 3일 동안 와서 부흥해요. 성도들을 만들어 하는 거지. 할렐루야. 180도 막 달라지라고 하는 거지. 할 일 없어서 내가 저리 뺏을 지르고 여기 있어요. 나도 바쁜데, 바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인생. 예수 잘 알고 복받고 축복으로 가는 인생의 길을 살아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말이야, 욕이나 하고 말이야, 응? 인상이나 푹푹 웃고 말이야, 짜증이나 내고 말이야, 화딱지나 내고 말이야, 얼굴이 푸르렁거리고 말이야, 뭐가 좀 핏대가 푹푹 쓰고 말이야, 그러면서 저주로 가는 인생을 살면 어떡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사는 건데 한 살서부터 120년까지 살다가 다시 또 한 살서부터 120년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살다 끝나면 천국 가는 건데. 할렐루야. 복으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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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막 소리를 뺑뺑 질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참 답답해. 참 답답해. 예? 그래도 귀래도 먹었으면 그렇다 하지 귀도 안 먹은 양반이 그걸 못 알아들어. 어? 제가요 설교를 얼마나 쉽게 하나 몰라. 초등학교 2학년도 다 알아먹어요. 다 알아먹어요. 어? 그리고 내 목소리가 보통 목소리가 아니야. 귀가 90% 먹은 사람도 다 들어. 다 들어. 근데 내 목소리 못 들었다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옆에 손 좀 꽉 잡으시겠어요? 따라하시겠어요?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복받는 인생이 뭔지 알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잘 좀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복받는 인생이 뭔지 잘 좀 들어봅시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느라 그랬지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 그랬지요. 못된 놈이 나오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라 그랬지요. 네. 성경을 쫙 보면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 내가 한 사람만 딱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 아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 왜 복을 많이 받았냐? 왜 복을 많이 받았냐? 내가 결론으로 먼저 다섯 가지만 이야기할게. 결론으로 다섯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왜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냐 그 얘기하면 딱 끝날 거예요. 내가 설교가 끝나면은 설교를 얼마 한 거라고? 한 시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시계를 볼 것도 없어. 내 얼굴만 틀어지게 쳐다보면 돼. 할렐루야.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냐?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다가 태어나는데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장남이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차남입니다. 차남. 장남은 누군고 하니 에서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5, 6월 하룻빛이 어디냐고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에서가 장남입니다. 근데 야곱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고 하니 내가 둘째지만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야곱은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우리 감교회가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산 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예산 서지방의 교회들이 장자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장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장자, 장자.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장자가 잘해요? 차자가 잘해요? 장자가 잘해요? 근데 왜 장자한테 시집을 안 보내나 그래? 물어볼게요. 장녀가 있고 이녀가 있고 삼녀가 있어요. 장녀가 잘해요? 삼녀가 잘해요? 사람만 가르치면 대부분 장녀가 잘해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에? 형제들이 많을 경우 장남 장녀가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나만 낳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적어도 둘 셋은 나야 애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쪽으로 말씀해 가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영적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셨어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그러니까 야곱과 나와 야곱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나는 쌤쌤이야. 쌤쌤이 뭔지 알아요? 쌤쌤이 쌤쌤이야.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야곱도 장자의 축복 받았어. 영적으로 나는 영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야곱은 영적으로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야 놀라워요. 놀라워. 왜 그 시절에 장자의 축복은 뭐와 관계가 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혈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곱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적 장자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야곱은 무슨 축복을 받았는고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 아버지.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산은 싹 빼버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예산은 빼버리고 야곱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할렐루야. 바로 이것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과 야곱과 셈셈이야. 야, 뭐 미칠까 하나도 없네.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자자손손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믿음은 끝나지 말고 내 아들, 딸, 손주, 증손, 고손 쭉 내려가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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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야곱은 무슨 축복을 받았냐? 자녀의 축복을 받았냐? 우리 강원도, 경상도, 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지역을 나누는데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이 뭔고 하니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아 자녀의 축복.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보면 덜컥 붙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 시험 보면 덜컥 붙고 시집장에 가면 아들딸 수습 낳고 사업하면 잘 되고 할렐루야 쭉쭉 잘 되는 역사 자녀들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번 교회에 권사님이 나 자녀가 몇 친구하니 13명이야 13명 13명인데 딸 12명 딸 그 다음에 13번째 아들 그렇게 났어요. 야 대단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권사님은 산모인가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야. 옆에 남편이 있다든가 시어머니가 있어야 얘기를 못 나. 다 나가래 바깥으로 나가래. 그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끙 하고 숨나. 그래가지고 폐를 다 자르고 정리를 해. 어떨 때는 부엌에서 불 때다가 두툼하게 밑에 앉아가지고 불 때다가 끙 하고 숨나. 어떨 때는 옛날에 화장실이 이렇게 거적대기로 엮어놨잖아. 거적대기 옆에다가 그냥 봉석 깔고 화장실에 가서 끙 하고 숨나. 제가 12명을 나가 12명. 야, 참 대단해. 하나도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13번째 나는데 그때 서원을 짐작하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목사님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야. 그리고 13번째 났는데 아들을 낳았어. 끙 하니까 아들이야. 어? 이 녀석 이름이 노승선입니다. 나이가 36살쯤 됐어요. 우리 막내하고 동갑이니까. 보건대학교 나왔어요. 혹시 동창생들 없나 모르겠네. 에? 이 녀석이 인천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한다는데 잘 모르겠어. 중요한 건 뭐고 하니? 그렇게 13명을 낳았는데도 물어볼게. 애기 많이 나면 건강해요? 안 나면 건강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애기를 안 낳은 것만 게 아니요. 애기를 많이 낳아도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본사님이 얼마나 건강한지 오늘 건강하세요. 이제 다 컸어요. 다 컸어요. 자녀 다 컸어요. 힘따면 다 컸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요즘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논산 가는 고속버스 운전수가 큰 사이야. 큰 사이. 네?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옛날에 김포공항이지 인천공항에서 내륙에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 조종사가 둘째 사이야 둘째 사이. 예? 그 다음에 부산에서 큰 무역선 배를 끌고 다니면서 이 여기 항구 저기 항구에 대면서 일을 하는 선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셋째 사이야. 참 육해공군 다 있어 다 있어. 그리고요 12명의 시집을 갔는데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가 있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목사님 어디 갔다 올게요. 그러면 큰딸한테 가서 한 달. 둘째 딸은 한 달. 1년은 금방 지나가. 1년은. 아니 한 달만 있으면 더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 미국 갔다 올게요. 미국 가면 보통 두 달에 나 별로 달라. 야 그래서 딸만이 나면 비행기 탄다는 얘기가 맞는가 봐. 아유. 그럴 줄만 알았으면 나도 일곱을 더 날걸. 아, 우리 시절에 하나만 나 잘 기리다 그래가지고 둘, 셋 나면 보험도 안 됐어요. 내가 믿음으로 셋을 낳잖아. 아, 그럴 줄하고 더 날걸. 더 날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5년, 43년 목회 기간 동안에 주례 한 사람을 이렇게 받은 주례. 주례를 내가 몇 건이나 했나 봤어요. 요즘은요, 주례를 해도 주례도 하고 찍은 사진을 잘 안 갖고 와. 옛날에 꼭 갖고 왔어요. 내가 앨범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앨범을 만들었는데 270쌍 정도를 내가 주례했어요. 놀래지도 않네. 270쌍 정도를 주례했는데 이혼한 가족이 딱 하나야. 그리고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그리고 그 이혼한 사람이 이혼해가지고 4년인가 있다가 다시 복부인하고 재혼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내가 강남에서 맨날 축복하잖아.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아들 날수 준다고 잘 되달라고. 할렐루야. 270편 가정 중에 자식을 못 낳은 가정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사는 말이지 딸 만나는데 내가 결혼 주례 하고 누구나 죄송해. 아들 낳고 아주 섞어서 제대로 낳네. 야,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보시오. 내가 주례를 했는데 딸 만나면은 딸 낳는 목사한테 주례 소감에 딸 만났다 그럴까. 그래도 원만하면 딸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딸 아들 섞어서 낳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섞어서 낳는 거야. 이게 기도대로 되는 겁니다. 아니 진짜예요. 에? 야곱이 장인의 집에서 7년 6년 동안 일할 때에 알록달록 하냐는 야곱 보고 순백세는 장인거야. 장인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혜주시잖아. 부르는 곳에 오리나무 단풍나무 꺾어놔라. 새끼 가질 때쯤 되면 양을 가서 그 물을 먹여라. 물을 먹을 때 알록달록 하는 거기서 물을 먹으면 뱃속에 양이 알록달록 해가지고 어? 그래서 진짜로 나보니까 알록달록하네. 아주 그다음부터 간단해. 알록달록하는 길이 시집장가 보내니까 무조건 알록달록이야. 하얀 거는 다 잡아먹고 6-7년 동안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알록달록하네. 장인한테 들키면 다 뺏길 것 같아. 야망도도 하잖아요. 에? 그래서 여자들은 애기를 가지면 산후 교육 뭐라 그래.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야. 뱃속에 애기가 들으면 좋은 말 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행동거지도 똑바로 해야 되고. 왜? 뱃속에 애기가 배부른 거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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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녀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자녀들이 자녀 손손이 잘 되시기를 양손들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 심으면 사람 거둬, 기쁨 심으면 기쁨 거둬, 미움 심으면 미움 거둬, 불순종 심으면 불순종 거둬, 순종 심으면 순종을 거둬. 내 좋은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쪽으로 개선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냉정하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개판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녀가 삐딱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세겜 들판에 머물렀습니다. 세겜 족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이방족과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동생 누이가 어디 갔습니까? 너 차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쌍? 그러면서 오빠들이 쫓아가가지고 세겜 족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과 결혼시킬 수 없다. 남자들은 모두 할례의식을 해달라. 우리 유대인들이 히브리는 할례의식을 해달라. 몸을 청결케 하라. 그리고 모두가 다 할례의식을 해냈어. 할례의식을 행할 때에 그들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밤에 쳐들어가서 다 죽였어. 세겜 족장도 죽이고 모든 부족을 다 죽였어요. 죽이고 있는 데서 다 뺏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랐어. 아이고 하나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오는 길을 축복하신다더니 나의 자식 새끼들이 칼부림이 나고 사람 죽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고 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20년 전에 약속했던 베델을 잊었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각자 개인적으로 몸에 숨기고 있는 개인적인 우상을 다 꺼내라. 드라뱀이라는 그 우상을 꺼내가지고 상수리 나온 밑에 믿고 묻어버리고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야곱의 식솔들이 자녀를 손절할 것 없이 베델로 다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은 떨었습니다.
왜 자식들이 세겜족을 쳐오셨으니까 주변의 부족들이 동맹해 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자기들을 죽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야곱이 식솔들이 다 베델로 올라갈 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은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떨었더라 그랬어요. 다 밑평면에는 부족이 없었어요. 결국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자녀들과 식솔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묶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 아니고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식이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도리로 바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야곱이 바로 그걸 한 거야.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자식들이 왜 죄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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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잘하면 좋지요. 학박사가 되든 좋지요. 다 좋지요. 근데 중요한 건 공부 잘한다고 효자가 되는 건 아니야. 학박사가 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뭘까? 그 이전에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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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골목에서는 고개가 약간 가혹듯해지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야곱은 무슨 축복을 받았냐?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 축복. 자기 재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부자요. 부자. 부자는 자기 재산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아닌 더불은 자기 재산을 세울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동방의 거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기도 받고 기름병 하나 들고 집 나왔는데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사업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쑥쑥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하는 분들이 슬슬 다 풀어지고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한 해에 100배의 소득을 거뒀다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많이 줘도 그해 농사 지면은 다 정산하면 안 해. 남는 게 없어.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산 무슨 교회 갔더니만요, 아산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그 논을 많이 붙이는데 난 깜짝 놀랐네. 나는 강원도 시골에서 말이지 논 다섯 마디기 논 열 마디기 붙인다는 얘기를 들어봤어도 5만 평, 10만 평 농사 짓는 얘기 처음 들어봤네. 5만 평, 10만 평 농사를 했는데 혼자 사는 여자 농사님인데 10만 평을 평 농사를 짓는데 그럼 어떻게 짓냐 그랬더니 다 심어주고 비행기가 날아가서 약쳐주고 돈 평수에 따라서 돈 계산을 주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10만 평 농사지면 엄청나게 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부자시겠네. 에이고 왜 그래도 1년 농사 잡아야 동그랗대니 그러더라고요. 1년 농사 잡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시오? 강사님 기도 좀 해서. 무슨 기도? 땅 팔리게 기도 좀 해달래. 왜 땅 팔리게 기도 좀 해달라고 물었더니 세금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현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세금 내세겠대. 나 별걸 나가. 근데 야곱은 한 해의 농사를 지음에 100배의 소득을 거뒀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농사를 지어 100년 먹을 양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곤란해. 내가 볼 때 야 100배?
못하라고 끝나. 근데 백배를 거뒀다는 얘기는 이거 백년 먹을 양식을 거뒀다는 얘기 아닌가 이거. 할렐루야. 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잘 아는 성결도 목사님이신데 지금 80대 신대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부흥회를 다닐 때 부흥회 하면은 30만원 사례비 받아 30만원 30만원 사례비 받고 자기도 부흥회에서 30만원 사례비 받았더랍니다. 근데 인천 영종도 조그만한 그때 섬인데 조그만한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말이죠. 강사님 이 땅 좀 받아주세요. 잘못하면 이 땅이 그냥 다 날라가게 생겼어요. 땅이 얼마냐 그러니까 2만평이래 2만평. 무슨 평이라고? 2만 평이요. 그 영조도 땅이 2만 평인데 이 땅 좀 팔아달라고 그러더니 그래 그 땅이 얼마요? 그런데 50만 원에 팔아달라고 50만 원. 나 별걸 다. 그런데 강사님이 얼마 받 사례비 얼마 받다고 30만 원 받는 거야. 그래서 당장 팔아달라고 어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시 아이고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못 사요? 왜 그래?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했대. 목사님, 여보, 내가 부흥회 와가지고 땅을 2만 평을 팔아달라고 하는데, 50만 원에 팔아달라고 하는데, 당신 30만 원 사례비 받은 그걸로 하고, 20만 원 나한테 붙여. 그랬더니, 내가 20만 원이 어딨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더래. 아이, 먹고 죽을래도 딱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30만 원을 그 집사님한테 주고, 20만 원을 천천히 주기라고 땅을 샀대. 2만 평을. 놀래지도 않아. 50만 원에 샀대요, 50만 원에. 2만 평을 샀는데, 그걸 그냥, 완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강변이 잡쳐지니까 그냥 쳐내버려도 돼. 그냥 잊어먹었대. 근데 이게 용정도 공항이 막 들어오고, 막 신도시가 막 들어오고, 막 그러네. 땅값이 확 올라간 거야. 50만 원 주고 산 게 180억이네. 그게 아들이야. 180억. 이 양반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대고생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통장도 다녀. 야, 하나님이 부어주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것만. 맞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뭐, 쨔쨔하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농사 내가 짓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오? 만만의 공덕이요. 농사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비료는 내가 뿌리는지 뭐지만 때를 따라 햇빛 주시고 비를 주셔야 그 곡식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놈들이 말이야 씨를 뿌릴 줄 몰라가지고 매번 흉년이 들어요. 아니야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드는 거야. 땅이 쩍쩍 갈라지고 곡식이 삐삐 돌아가는 거야. 옥수수가 말이죠. 가물어가지고 요만해. 개꼬리가 나오다가 말라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남한 쪽은 대한민국 말이 옥수수 씨만 뿌리면 씨 그렇게 막 올라오네. 야 때를 따라 피를 주시네. 야,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날씨가 좋더니만 내일 좀 비 온다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주셔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한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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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는 서울에 갔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뭘 들고 왔는고 하니 땅문서 집문서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요 경매로 12억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자기 차로 사려고 복덕방에서 갖고 왔대. 에? 예, 갖고 왔대. 그래서 그래? 내가 그걸 나가니까 알아봤죠. 알아봤지. 12억의 경매가 나왔는데 그게 시가가 얼마인고 하니 18억짜리 건물이야. 7층 건물이야. 7층 건물. 근데 그 주변에 인천으로 나가는 그 6차선 옆에 있는 건물인데 누가 건드리질 않아. 주변에 건물이 없어. 그 다음에 군부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물 쳤다가 날아가게 생긴 거야. 내가 다 기도했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하다니까 무슨 응답이 오는 거 하니 장로님이 양 목사 네가 뭔데 너한테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묻겠냐. 그저 사람들에나 응답이 확. 근데 그치, 장로님 누가 사람.
돈에도 무슨 돈이 있어요? 12억에 사야 되는데 12억에 사면 중요한 건 2억만 있으면 임차 들어갈 수 있잖아요. 2억만 입 들어갈 수 있죠. 그럼 2억 있어?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2억 정도 땡길 수 있죠. 그리고 당신 가지고 있는 빌라 저당 잡으면 얼마나 벌 수 있어? 저당 잡으면 저당 잡으면 무슨 빌라가 6채가 있는데 저당 잡으면 한 5억 잡죠. 그럼 그거 저당 잡어. 그럼 7억이잖아. 게임 끝난 거야. 5억은 내가 줄게 그랬지. 누가 준다고? 내가 준다고. 내가 준다 그러면 목사님이 뭘 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준다고 빨리 가서 계약해. 빨리 가서.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2억 갖다 계약하고 그 다음에 빌라 접해가지고 5억 갖다 계산하고 이제 5억이 딱 남았어. 5억이 딱 남았는데 내가 잘 아는 은행장 친구가 있어. 법학원 목자 딱 갔어요. 딱 집부서 딱 내놨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계산을 다 하더니만 그리고 부르고 그래. 그랬더니만 한 20억 나오겠는데 그러는 거야. 20억 그래? 그럼 5억만 대출하자. 5억만 이거 네가 저장 잡고. 그랬더니 뭐 바로 5억 대출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샀잖아. 12억을 샀잖아. 한 20억짜리 되는 건물을 말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7층을 그냥 70평이야 7층이 7층을 다 터가지고 사택을 만들었어. 그리고 밑에서부터 상가를 다 만들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2년 딱 됐는데 그 주변 그린벨트가 확 풀렸어. 확 풀리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6차선 길이 쫙 풀렸어. 풀어서 응? 그런 다음에 그 땅값 집값이 얼마가 올라가요? 80억으로 올라간 거야. 놀래지도 않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안 되는데 80억으로 저를 만난 지 그 장로님이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때 그 장로님이 뭐 했냐? 예방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을 그 사람이 했어요.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교회 건축을 하는데 모든 등 조명등을 자기가 그냥다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조명등이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 모든 조명등을 다 바치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는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 있다가 행성으로 내려간다고 딱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녀놓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려가지 못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목사님이 내려가시지 않으면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드린대. 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한 채는 적금에 10억이야 10억. 근데 아이고 교회를 건축하고 뒤뜨는데 어떻게 사? 아니요 제가 사줄게 제가. 장로님이야 멋져 멋져. 땅문서를 딱 갖고 와서 친문서를 갖고 와서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안 내려갔을 텐데 응? 사준다 소리보다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그랬지.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집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사명 따라 가는 거야 사명.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장로님은 나와 함께 그 신앙의 동지야. 기도 잃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행성 내려갔어요. 때마다 전화해. 때마다 전화해. 내 생일을 잊어먹지도 않아. 내 생일이 언제냐? 8월 8일이야. 88해. 어떻게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88하다니까 내 생일이. 88하다니까. 된장찌개 끓일 때 생각해. 888 생각나잖아. 곰탕 끓일 때 생각해. 888 생각이 나잖아. 밥할 때 생각해. 밥을 말아봐. 생각해. 88이야. 8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치도가 되시나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야곱은 무슨 일이 있었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동안 원수를 맺었던 형이 말이죠. 40명의 군사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고 있는 거야.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면 부자일까 부자가 아닐까.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 행성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의 명령이 그게 500명이라 500명. 그러니까 야곱 에서도 부자예요. 에서도 부자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곱이 말이죠. 재산도 보내고 잘 아르나 보내고 자식 보내고 다 보내. 혼자 야곱 나비 한다가는 밤새
있도록 기도하자라 기도.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도둑놈이구나. 너 이름을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단판졌다는 거지. 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 이름을 부여받고 형을 만나러 갔어. 다 식수를 보냈지만 혼자 외로이 형을 만나러 갔는데 이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이 달려와서 야곱을 얼싸안았다. 야곱이 쫓아간 게 아니야. 형의 에서가 쫓아가는. 아이고 야곱아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서서히 시퍼는 에서가 말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는데가 아이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나 이런 참 이 입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응? 한번 옆에 사람은 딱 잡아보셔. 얼굴을 쳐다보셔. 따라하세요. 권사님. 권사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인사를 찌그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찌그립니까?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권사님. 권사님. 얼굴 뵙니까? 아픈 데 공주님 같아요. 아픈 데 공주. 우리 삼녀딸은 오직 낙천제 공주야. 낙천제 자기는 낙천제 공주래. 낙천제 공주. 야 웃겨 웃겨. 난 우리 삼녀딸을 낳았을 때 병원에 가서 딱 보고 깜짝 놀리다가 자빠질 뻔했어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어. 콧구멍 두 개가 하늘로 뻥 뚫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돼지코야 돼지코. 돼지코. 그 다음에 이마는 짱구야. 눈은 쑥 들어갔어. 비가는 쑥 들어갔어. 아주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엄마도 이렇게 안 생기고 아빠도 이렇게 안 생기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안 생겼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야 그런데요 이 녀석이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 하면서 지금 다섯 살이에요. 우리 집에 있어. 이거 지엄마지 아니야 지엄마. 할아버지. 내가 얼싸 누구야 누구 아픈 게 공주 그래. 무슨 놈은 아픈 게 공주가 그렇게 못생겼어. 그 못생겼소리를 내가 못해요 못해요. 얘가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그 소리도 못해. 왜 하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할아버지 누구야 누구 아픈 게 공주 그래.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좋아. 근데 물어봤지 지 엄마한테. 그래서 왜? 친할머니가 대천이야 대천. 여기 대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친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친할머니가 아이고 얘 은하는 누굴 닮았냐 은하는 누굴 닮았냐 그랬더니 은하가 자기가 못생긴 줄 알아. 알아. 은하는 누굴 닮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뭘 누굴 닮아 당신하고 똑같구나. 우리 사는 말이 나도 똑같아. 내가 가만히 칭찬하네. 코가 벌렁 나갔을 때 보고 여기만 나가고 오고 와도 똑같아. 장기에다가. 응? 아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수술을 한 거야. 이거 먹히는 수술을. 먹히는 잘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누구하고 똑같아. 당신하고 똑같구나. 여러분, 내가 대천, 연합 대천중학교에 가서 대천지방연합 집회를 하는데, 대천 장로교회 우리 사돈한발이 권사님이야. 글쎄 왜 장로교회 권사님이 감리교 연합집회에 거기로 와서 앉아있어. 난 주책도 세련됐지. 그때 내가 뭣도 모르고 이 얘기를 확 했잖아. 얘기를 막 했어 이 얘기를. 그랬더니 예배가 딱 끝나고 나가는데 그분이 거기 오는 거야. 자기 교인들하고 갑자기 막 웃어 죽겠다. 그게 또 요즘 전화가 발달돼가지고요. 바로 우리 딸년한테 연락이 났어. 야야야 은하 할아버지가 야 은하가 꼭 나하고 똑같이 한마디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할머니가요 싫어하지 않나. 왜 자기를 닮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웃집 아저씨 닮아봐 큰일 나지. 그렇잖아. 응?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싫어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내가 왜 이쪽으로 가나 모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맺었던 게 화해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20년 동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야. 형하고 동생하고 원수를 맺었어. 형하고 동생을. 이런 속성을 일이 어딨어요. 화해를 했다는 거야. 아, 얼마나 멋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막말로 말하면, 아, 딱지나 싸웠어. 아, 개새끼, 소새끼, 쌍새끼 막 욕을 막 하고 싸웠어. 싸우더니, 야! 대포한다는 거야. 아이씨, 안 놓치지 말아. 아저씨, 가야지. 대포집에 가. 아, 가지 막걸리 땅 한다 되니까, 가봐! 그리고 꿀꺽꿀꺽 먹어. 그리고 툴다, 툴어, 툴어. 알았다, 툴자, 툴자야. 그리고 대포 한 잔도 풀린다. 예, 대포 한 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틀어지면 대포 한 잔이고요. 50년도 더 가. 만약에 천당 가서 만나면 겁날 거야, 그 양반들. 그래가지고 무슨 천당 가봤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쌈박질 했는데, 삐졌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천당 가봤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회개 먼저 하고 찬송 부르고 회개 먼저 하고 기도하고 회개 먼저 하고 헌금했네. 회개도 안 하고 말이지 안 그러면 찬송을 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 척 해봐야 가짜야 가짜. 상인구 상인구. 예? 옆에서 저 좀 박자봐요. 박자봐요. 얼굴 쳐다봐요. 알았어요. 여보세요. 내가 여보세요 그런다고 집사님 손잡고 여보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손잡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기꾼 되지 맙시다. 사기꾼 되지 맙시다. 속에는 푹 썩어 있는데, 아닌 척 하고 정답 되지 맙시다. 바람 내는 바람 내는 건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화해. 화해하자는 건 소용없어요. 야곱이 바로 형과 화해를 하고, 20년 전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계셨다는 거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지막 정리합니다. 야곱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나는 야곱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어. 장자의 욕심. 할렐루야. 교회 부흥의 욕심. 할렐루야. 축복에 대한 욕심, 쓰임에 대한 욕심, 사역에 대한 욕심,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욕심. 에서도 물론 욕심이 있죠. 그러나 에서와 야곱과 욕심이 달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거기에 아버지는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야. 목사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도망가. 아유, 목사님이 잡아먹나. 아, 목사님하고 무슨 뭐 왼수가 쳤나. 이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복을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많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목사님 마음에 들면 기도를 더 세게 해줄까? 마음에 안 들면 세게 해줄까?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목사님 마음에 들면 기도를 세게 해야지.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면 우리 집사님 둘째 아들을 장가 보내주세요. 세게 기도하지. 목사님 마음에 드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 못하면 좋아요. 하나님 알았니? 그렇고 말이야.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못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노신 주사님을 위하여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냥 받았어요. 별미를 해가지고 가서 받았어요. 아, 참 놀라워요.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는데 아버지에게 별미를 대접을 했다는 거야. 아버지의 별미를. 그냥 공짜로 기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별들을 막 들어가서 대접하고 기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셔. 목사님을 양복 한 벌씩 맞춰주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없네 없어. 목사님 구두 하나씩 사준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없네 없어. 목사님 승용차 사준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없네 없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복이 자기한테 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시간 얘기했잖아요. 내가 걸치고 다니는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준 거야. 내가 다 타고 다니는 차도 재정교사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해준 거야. 할렐루야. 그 생각이 거기에 다 있어요.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하나님 비권사님 구두방 잘 가게 해주세요. 양복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취미 한복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데마다 나팔을 들어가지고 여기 충청년의 강한 감독님은 우리 권사님 집에 양복 간국이야, 간국. 동대문에 가면 취미 한복점이라면서요. 50만원만 주면 바지 두 개, 우왕이 하나, 와사스 하나 해가지고 맞춰줘. 교회 행사만 되면 장원들 10명, 20명 되면 거기 다 맞춰요, 다 맞추네. 아침에 예측 거래 가서 맞추고 영화 한편 보고 가방하고 저녁에 내려올 때 찾아가면 딱 맞아. 설명을 왜 하나 모르겠어. 왜? 우리에게 권사님 참사자이더라고, 참사자이더라고.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양복을 한 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야? 내가 제일모직을 많이 팔아주는데 제일모직에서 아주 좋은 기재를 보내왔다는 거야. 한 벌을 딱 보내, 한 벌 기재를 보내왔다는 거야. 근데 이걸 누굴 해줘야 되나? 그래도 자기가 해입을 나면 자기는 뭐 재단사고 뭐 미신사니까 할 필요 없고 목사님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해갖고 왔다는 거야. 해갖고 왔는데 조끼하고 다 생각 봤어요. 해갖고 왔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이 옷은 비싼 겁니다. 그러는 거야. 나는 맨날 50만원, 80만원짜리 꽃장 입었는데 비싼 거라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강남에서는 1000만원짜리고요. 양복이 1000만원이래, 강남에서. 강남에서는 1000만원짜리고요. 강북에서는 700만원짜리예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걸 그렇게 받는다? 네, 똑같은 걸 그렇게 받아요. 이걸 강남에서는 1000만원 받고 강북에서는 700만원 받는데, 강북에서 1000만원 내가 안 산대. 에? 강남에서 700만원 안 산대. 1000만원 산대.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그럼 내가 이거 얼마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람도 그러니까 강북이 아니고 강남 변두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입으래, 나처럼.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입어. 입는데 뭐라고 이해를 그려. 목사님은 뚱뚱해서 여기가 잘 나간대, 여기가. 철이 고금철. 여기가 잘 나간대. 자주 입지 마셔야 돼, 자주. 자기 입지 마시고 아주 귀한 자리에 갈 때마다 그걸 입고 나가시게. 입고 나갔다가 집에 오면 빨리 벗어보래, 빨리. 그래서 그 권사님 시키는 대로 입고 나갔다 빨리 벗어라. 내가 한국 기독교 부흥협회 48대 대표회장인데 증경단들이 다 모이는 초급파적으로 내도라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목사님 조금은 나는 거기 자리 가요. 그 자리 갈 때 내가 1000만원짜리 양복을 딱 입는단 거야. 한 30명 딱 앉았는데 부평 순복음교회 장회열 목사님 3만 명 모이는 교회야. 그분이 내 앞에 딱 앉았어. 나한테 들고 하는 거니 양회장님 좋은 옷 입으셨네.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럼 아이고 좋게는 걸 줬습니까? 그냥 그랬지. 그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야. 멀리서 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내가 밥을 먹으면서 딱 보니까 그 장현 목사님도 내 옷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유 장회장님도 좋은 옷 입으셨네요. 그랬더니 이거 조금 비싸 그러더라. 속으로 나도 비싸요 그랬지. 무슨 뜻이 제가 갖고 싶은 거 아니? 하나님이 그 취미 양복점 권사가 위암에 걸렸어. 위암에 일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온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눈물 콧물 막 인생 살만 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요. 하나님 정신 차려야 죽기를 뭐가 죽었을 때 살지 마라. 하나님 살려주셔. 병원에 가서 확 잘라내. 병원에 확 잘라내. 그럼 괜찮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라내는지 알 수가 있어. 검사를 쫙 했잖아요. 위에 암이 왔는데 다른 데 전이가 안 된다.
할렐루야. 3분의 2를 잘라내면 3분의 2를 2를 잘라내면 위가 이만하게 3분의 2 잘라내면 얼마씩 쪼가내잖아. 근데 그 위는 잘라내도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자주자주 먹으면 다시 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건강에 적게요 안 건강에 적게요? 건강에 적지. 안 건강해졌으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지금까지도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에? 이름이 뭐냐? 심춘근권사야. 우리 마누라가 심근교야. 청송심씨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꼭 전화해가지고 복사님 평안하시죠. 이래 정상이잖아. 그게 아니야. 사모님 평안하시죠. 이지라라고 전화했어. 나부터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부터 물어. 그래. 직원장이 어떻게 마누라부터 물어. 아이고 그래도 종시잖아요. 이지라라. 하여 어떻든 간에 그래도 좋아.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원수 맺은 걸 풀어야 돼. 할렐루야. 원수 맺은 걸 풀어야 되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많이 받아야 돼. 기도를 받아 공짜로 받지 마라. 사람이 주는데요. 뭐 사람이는 지가 주나.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는 모든 성도들이 헌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재정부장이 주는 게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래,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에게 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교회 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눈이 불꽃같이 항상 그 교회 임하여 있더라. 이게 축복이야. 따라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끄럽게 살아계시는데 엉뚱한 짓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따라하시겠어요. 야곱은 자기의 전부를 제단에다 바쳤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전부를 제단에게 바쳤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고 땅 무서워하던 것도 아니야. 물 한 기름 한 병 딱 들고 고향에서 도망 나왔어. 그 기름은 뭔지 아셔? 어르신들은 아실 거야. 기름만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나물 뜯어가지고 기름 묻혀서 먹어. 그게 양식이야, 양식. 기름 한 병 양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수 들판에서 잠자다가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락내리타고 하나님 사닥다리 위에 있으면서 야곱에게 축복하겠다 약속하잖아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그곳에 제단에서 돌제단을 쌓고 자기가 가지고 양식 기름 한 병을 갖다 다 뒀어. 자기 전 재산을 갖다 푼 거야. 언제 먹을 게 생길지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어디 가서 어떻게 그걸 아무도 몰라. 근데 야곱은 믿음으로 그냥 뒀어. 믿음으로 다 뒀고 제단을 쌓고 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 쌓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축복 가지고 아버지의 그 돌아가게 하시는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를 따라하시 야곱은 전 재산을 드렸다. 생명을 드린 거야.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에 생명 들어본 적 있어요? 전 재산을 드려본 적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러냐?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요 십일조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일조 하면서 말만 십일조 하면 안 돼요. 말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십일조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래. 그게 무슨 놈 십일조요. 아이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동냥하십니까? 기분 좋으면 하나님 받고 기분 나쁘면 안 받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부르나 날이 따뜻하나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은 일편단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아주면 십일조를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목사님이 알아주면 하고 목사님하고 비딱하면 안 하고 이게 무슨 놈은 교인이야 이게. 자기 방대로 하는 게 무슨 놈은 신앙생활이야 이게.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 뒤에 월정헌금표가 있어요. 월정헌금표. 집사님 거사인 장로님에게 정해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내겠냐?
약속을 하고 도장 딱지를 붙여, 딱지를 붙였어요. 딱지를. 그거는 수준이 어려울 때, 우리 생활이 수준이 어려울 때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성경대로 돌아갑시다.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야. 감사 헌금이든 십일조 헌금이든 무슨 헌금이든 모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모든 것 드리고 십일조 드렸기에 도움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이 왜 도움을 받았나? 따라하시겠습니까? 객지에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과 화해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고향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자랐어. 고향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참의 소리도 했어. 고향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남의 집 닭장에다가 닭도 훔쳐다가 닭 소리도 했어. 고향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지지급 뽑고 어린 시절을 싸우면서 살았어. 거기가 내 고향이야. 고향. 할렐루야. 교회가요, 별 떠들어도 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쉼의 고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 어려워도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 여러분 그거 있죠. 그거. 타작을 하고 나면, 요즘은 대부분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타작을 하고 나면 나머지 집가 있었죠. 그럼 키에다가 집어넣어. 키에다가 딱 집어넣고 바가지 넣어서 흔들면 알고 나누고 들어와. 쭉쭉이 나가. 한 바가지 다 먹어. 그리고 흔들어. 흔들고 쭉쭉해서 앞으로 나가. 알고 나고 들어온 거야. 웃는 분들은 전과자야. 다 해보셨어. 교회도 그렇고 인생 안에도 그렇고 시험 올 때 있어요. 흔들릴 때 있단 말이야. 흔들릴 때가 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바깥으로 나가면 죽어. 무슨 얘기 아셔? 바깥으로 나가면 쭉쭉이거든. 바깥으로 나가면 왜 불에 태워져 죽는다고. 막 흔들면 흔들면 흔들수록 교회로 점점 더 와야 돼. 새벽기도 오고 주일 저녁기도 오고 저녁기도 오고 아멘.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왜 교회로 와야 돼.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게 사는 것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집에 가야 되니까 그 축복으로 가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으로 가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